좀 봐봐요. 아이고,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아주 그냥 시아씨가 참하고 고와. 예, 자만이. 뭐 하는 여자래요? 뭐 저기 여학교 졸업하고선 집에서 살림 배운단다. 아주 그냥 얼굴이 참하게 생겼지. 응. 얌전하게 생겼네요. 응. 인물보다 성격이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저기 근데 기흥이 색시감은요, 얌전한 여자보다는 활동적이고 개성 있는 여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응? 어, 맞다. 아, 참 뭐 배우러 다닌다 그러더라. 뭐 강아지 이쁘게 꾸미는 걸 배운다나? 어. 그것도 좋긴 한데요. 어, 할머니. 어, 뭐? 너 보러 온 것 아니여. 네? 야, 요거 좀 봐봐라. 얘 누구예요? 오, 여자다 여자. 네 새끼가며 이번 일요일 날 선 봐라. 야, 너랑 같이 살면은 생전 안 싸우고 잘 살 것 같아 아주. 할머니, 저는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결혼할 거예요. 이 다음에 언제? 둘이 그냥 같이 벌면은 훨씬 더 빨러. 어이, 괜찮다. 마음에 든다. 야, 마음에 들면은 네가 내 대신 나가 선 봐라. 아! 맞을 줄 알았다. 아, 할머니, 천생연분은 그 폭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 안 보려면은 일요일까지 세학시 데리고 와. 너 일요일까지도 섹시 안 될 것 같으면은 너 무조건 하고선 이거 선 봐야 해요. 알았어? 아유, 제 짝은 제가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석현이나 빨리 허락해 주세요. 안 돼요! 아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늦었구나. 여보! 여보, 석현이 왔어! 올라갈게요. 응? 아, 여보. 정말 석현이랑 말 안 할 거야? 지가 입 꼭 다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뭐 억지로 입 벌려서 말 시켜요? 그래도 당신이 엄마잖아. 엄마가 먼저 풀어야지. 어느 집안 법이에요? 장씨 집안 법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먼저 사죄하는 거? 아니, 당신 어째 걸고 넘어질 것만 있으면 그냥 장씨 집안 타령이야? 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화해하는데 무슨 부모 자식을 따지고 그래? 어? 잘못한 사람이 먼저 푸는 거지. 내가 뭘요? 아니, 잘못은 지들이 했지. 부모 속인 게 그럼 잘한 짓이에요? 석현이도 화가 날만 했지 뭘 그래? 아, 화났으면 화내라 그래요. 아, 애들이잖아. 어른이 넓은 아량으로 감쌀 줄도 알아야지. 됐어요. 화내면 누가 무섭대요? 무서우면서 뭘 그래? 어? 어지간히 해, 어지간히. 아유, 둘 다 똑같아서 원. 모자 싸움에 나만 피곤해. 예. 야, 석현아. 야, 아버지. 내가 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네 엄마가 좀 심한 데가 있긴 있어. 원래 자기 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잖아. 거기다가 네 엄마 자존심 너도 알지?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알아요. 네가 안 풀면 절대 안 푼다. 아유, 어제부터 그냥 온 집안에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 나 추워 죽겠다. 야, 네 방은 안 춥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들이 엄마를 이겨먹으려면 되겠니? 응? 네가 먼저 풀어라. 예, 알았어요, 아버지. 정말이지? 네. 원래 여자한테 말이야,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네 엄마도 마, 여자야. 에이, 말도 안 돼요. 은근히 공중 보이네. 왜 꽃바구니? 누구 거야? 어?
카드가 없네요. 아, 나 자식들 이런 거 보낼 때 카드 써서 보내라니까 또 그냥 보냈네. 장기용 씨 거예요? 아마도. 뭐예요? 굿모닝 에브리원. 아니 뭐예요? 뭐 어디 환갑잔치 사회 보러 가요? 아이 진짜 오늘 내가 거사를 치른다고 했어 안 했어? 거사? 어? 아 맞선이요? 이리 줘봐. 아, 잠깐만. 그것도 뭐라우? 어? 아유 아차. 에? 충 맞나? 아 뭐예요?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라니. 이 간결하고 따뜻한 문구를 봐라. 촉, 만남, 어? 신선하잖아. 첫 만남에선 무조건 이 강렬한 인상, 강렬한 필. 아유, 아유, 가르쳐 줘도 몰라요, 가르쳐 줘도 몰라. 에이, 평생 혼자 늙을 팔자더라. 에이, 진짜. 패션하고 생활용품 쪽으로 게스트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야. 게스트가 부족해? 부족한 건 아니고 새로운 얼굴들을 영입하려고.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거든.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디 나가? 어, 신성 케이블 본부장하고 점심 약속 있어. 그래? 점심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나? 응, 너 얘기 안 했어. 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긴 없나 보다. 뭐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벌써 건망증인가? 나가자! 잘 들어왔어? 네. 어디 가시나 봐요? 응. 약속 있어.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쇼핑호스트에 지금도 관심 있어? 왜요? 쇼핑호스트가 되려면 게스트 경력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좋거든? 우리 회사에서 게스트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면 도전해보든지. 그래요? 이 팀장한테 물어보면 정보 구할 수 있을 거야. 네. 방송 모니터 해봤으니까 게스트가 뭘 하는지는 대충 알지? 네, 알아요. 아, 버튼 안 눌렀네. 나도 그러네. 몇 층이야? 아, 참. 저 여기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요.